사교육 걱정은 세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혹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전화했는데요. 네, 어떤 일로 전화하셨죠? 제가 학원 다닌대요. 학원 선생님이 막 애들한테 성적 안 나왔을 때이 멍청한 새끼, 대가리 똥찬 새끼 막 이러면서 욕을 막 엄청 하고요. 아, 네네. 진짜 너무 엄청 하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시간에 졸았다고 막제 싸다구로 처음에 제보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죠.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인데요. 굉장히 격앙되어 있더라고요.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체벌을 가하는 상황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를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우리 단체에 제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73%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고 또 월화수목 금금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휴일도 없이 학원을 통해서 학습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라면 이것은 정말 못 가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나서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운동을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10명 중 7명 아이가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7명의 아이들이 학원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학원 갑질이나 학원 내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 자료나 언론에 제대로 된 보도도 없습니다. 학원에서 겪는 부당함은 공부를 하기 위해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뿐만 아닙니다. 학부모도 등록 거부, 현금 요구 등의 부당한 대우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로서 주권을 인정받고 소비 주체로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교육 기관을 통해 구매한 상품, 정말 만족하고 계신가요? 누구도 문제 제기하지 않은 일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이들과 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하겠습니다. 부당한 일을 부당하다 말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사교육 소비자 권익보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교육 소비자 권익보호 운동은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 사례를 수집하고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며 문제에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몰랐을, 암묵적으로 동의했을 여러 부당 사례들에 대한 용기 있는 제보를 기다립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건강한 사교육 시장 형성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 주세요.